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부동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하늘을 찌르다가 푹 꼬꾸라졌습니다. 아니, 여전히 가격은 비싸죠. 호가가 많이 여전히 높으니 아파트 가격이 후 꼬꾸라졌다고 볼 수 없죠. 호가나 실거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니까요. 이렇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비싸게 팔고 싶어 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 이렇게 여전히 비싼 호가와 실거래 가격 그리고 높은 금리 때문에 거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뭐 부동산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공인중개사 분들만 힘들겠죠. 하루하루 거래하는 물건들이 끊기니 한 달에 거래를 한 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결국 문을 닫는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렇게 힘들어지니 투자자들도 함께 힘들어집니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늘어나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 소위 영끌을 했는데 계속되는 고금리와 시장 침체에 버티지를 못하는 것이죠. 올해도 금리가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아파트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높죠. 거래가 안 된다는 것은 구매자들이 찾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니 그 이야기는 곧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즉, 사람들은 서로 본인의 물건을 팔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겠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영끌족들 중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결국 아파트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에 아파트를 내놓게 되죠. 아파트 이자를 갚지 못하는 동안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매물로 부동산에 급매물로 내놓지만 아파트는 팔리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아파트를 구매할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가격에 아파트를 산다고?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아파트 가격에 거품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최근 90제곱미터짜리 아파트 한 채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시세는 14억 원선인데 집주인은 카드비제다, 대출금 등 6억에서 7억 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고 안 그러면 월세를 놓는다고 하는데 이미 선 대출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 즉 임차인들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죠. 집은 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구매했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 없는 아파트. 최근 영끌족들이 구매한 아파트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본인들이 살아야 하는데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전세라도 주고 싶은데 이미 은행에 대출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죠. 만약 집주인이 파산해버리면 경매에 아파트를 내놓아 버리면 이 아파트에 대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요. 아파트에 투자한 사람들만 지금 이렇게 힘들어 할까요? 아파트에 투자한 영끌족들만 지금 경매로 아파트를 넘기는 걸까요? 상가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감정가가 2억 3천만 원인 상가는 13차례나 유찰돼 1,300만 원까지 떨어졌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 곳도 있죠. 2023년 지난해 대출을 갚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은 무려 10만 5천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60% 넘게 늘었습니다. 2024년 올해는 어떨까요? 2023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면 늘었지 확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더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경매 매물이 10만 건을 넘은 것은 2014년 이후 9년 만입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가 좀처럼 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에서 부동산 침체까지 겹치면서 영끌족들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죠. 사람들이 부채 무서운 줄 알고 이자가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데 인생 한 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아파트도 주식처럼 투자와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급기야 2021년 고점에서 잡은 수많은 영끌족들이 2023년, 2024년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영끌족들을 저금리 시기일 때 단지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당겨서 있는 힘껏 사용했기에 작은 금리 상승에도 그 무게감이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금리는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가집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달러 화폐였고 기준에 비교했을 때 한국의 금리 수준은 여러 이유로 물가 상승률을 제대로 잡지도 않는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다른 나라들처럼 높게 올리지도 않고 있죠. 그나마 2년,
3년 전 대비해서 높아졌을 뿐입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수준으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렸다. 지금 100만 영끌족들은 대부분 무너져 내렸을지 모릅니다. 일부 건설 산업 구조와 영끌족을 지키기 위해서 다수의 서민들이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표시를 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옆집, 윗집, 아랫집이 그럴 수도 있죠. 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지. 이자만 월 250만 원씩 내는 사람들도 있죠. 저에게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월급 400만 원씩 받아도 전부 은행 이자와 원금 갚고 본인이 번 돈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서 와이프도 함께 직장 일을 해서 간당간당하게 살아가는 젊은 영끌족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비싼 집 한 채, 그것도 빚을 갚아야 하는 집이죠. 이런 젊은 영끌족 부부들이 과연 삶의 재미가 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밝은 미래가 보여서 아이를 낳을까요? 천만에요. 언제 이 집이 은행에 넘어갈지 모르고 언제 본인들이 직장에서 잘릴지 모르니 하루하루 전전등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의 노예라고 불리는 하우스푸어. 우리는 은행집이라고 부르죠. 화장실 한 칸, 큰 방 한 개만 내 거고 나머지는 은행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영끌을 한 것이라고, 나라 탓이라고 하죠. 부동산을 이렇게 만든 어른들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젊은 끌족들. 그래서 본인도 돈을 벌기 위해서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영끌했단 소리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인생을 걸고 한 방에 가겠다 라는 뜻으로 한 것 아닐까요? 어차피 잘 되면 내 실력, 안 되면 나라 탓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 본인이 선택한 것이지만요.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세 달 이상만 이자가 연체돼도 은행에서는 강제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경매 신청이 늘어나고 있죠. 2024년인 올해도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전망이어서 빚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매물은 계속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채를 가볍게 생각한 영끌족들. 이들은 지금 고금리에 다시 한번 무너지고 있죠. 한번 고금리가 되면 다시 저금리가 올 줄 알았겠지만 쉽게 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경매로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2024년에는 이들 영끌족들의 매물이 엄청나게 경매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작년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60%나 더 많이 경매 매물이 나왔으니까요. 집 구매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결국 쉽게 집으로 투기해서 돈을 벌려는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구독 꼭이요.